오케이, 좋고요. 아주 모두가 하나가 되는 시간이었네요. 예, 정말 좋았습니다. 공연장 2였으면 맥주 좀 내놔. 아우 속 쓰려. 야, 뭐 없냐? 나 속이 너무 쓰려 지금. 예? 뭐가 있을까요? 방송하기 전에 아까 먹었던 것 때문에 개돼지 정식 먹었거든요. 네. 그 속 저기 여기 지금 식도가 너무 아파. 식도부터 여기까지 쓰려. 식도라고 미련. 그거 뭐 개비스콘 같은 거. 현타객 좀 줘요. 현타객. 신하인 조카놈이 많이 먹고 감사합니다. 예. 자기 전에 먹은 게 아니라 방송하기 전에 먹었단 말이야. 아우, 내 여기 식도부터 여기가 너무 아파. 너무 아파. 아이고, 우리 추리닝 차차가. 그래도 형이 노래할 때가. 아,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농노 형님, 저 죽 좀 보내주세요. 죽 먹어야 될 것 같은데요. 위스콘. 예, 위스콘, 개비스콘, fucking 개비스콘 사오지. 누가 위스콘 사오라 그랬어? 그거. 너 개비스콘 사와. 그거는. 개비스콘 사와. 제발 약국에서 개비스콘 주세요 했을 때 개비스콘보다 더 괜찮은 위스콘이 있는데 똑같아요. 어차피 안에 있는 내용물은 똑같아요. 하고 주는 거 그거 받아오지 마. 알았어? 제가 산 거 아닙니다. 장관은 알았지? 그거. 어? 타이레놀 주세요. 아, 타이레놀 말고 타이레놀이랑 똑같은 그 성분이 다 똑같아요. 예, 타이레놀이랑 이건 똑같아요 하면서 주는 거 받지 마. 아세트 아미노펜. 알겠지. 아, 속 안 좋아. 나 약사 말 못 듣겠어. 갤보스 어떠십니까? 어차피 성분 다 똑같아요. 이거 드시면 되세요. 그거 하지 마. 좀 살겠다. 살겠다. 그럼 누구 말 들어야 되냐고? 정확하게 얘기해 주게. 그 타이레놀이 가장 유명한 약을 먹으면 돼. 활명수도 부채표 가스 활명수를 먹어야 돼. 그럼 갤포스를 사올게. 갤포스 아니야. 개비스콘이야. 개비스콘이 개비스콘이 갤포스 제꼈어. 갤포스 요즘 안 먹어. 개비스콘 먹지 전부 다. 요즘 갤포스 안 먹어. 누가 갤포스 먹어? 알미겔도 요즘 착 치고 오더라고. 알미겔도 괜찮아. 이거 사올게요. 개비스콘 더블 액션. 더블 액션 사와. 그게 괜찮다. 소화제 기능이 추가됐다고. 소화제 기능까지? 그거 아주 좋다. 그것도 사와라.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자, 오슈 가고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양양님 너무 많이 싸주시는 거 아니에요? 양양님 진짜 이러다가 저기 들어오겠는데? 열혈 들어오겠는데? 양양님 혹시 그거 할까요? 그 저 식대 할까요 우리? 아니, 이번에 내가 나 머리 해주는 그 레오게 있잖아. 레오 바버샵. 거기 2호점이 생겨갖고, 거기에서 이제 내가 한 달에 한 번씩 머리를 자르잖아. 근데 거기 레오게이랑 같이 이번에 밥 먹고 같이 저 노래방 갔었단 말이야. 근데 팬이랑 같이 1대1로 그렇게 놀아보니까 노가리도 까고 재밌던데? 팬이랑 놀아보니까?
우리 어차피 뭐 남자들이 많잖아. 근데 여자 팬이랑 하루 딱 노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예, 진짜로 좋더라고. 2대1로 안 놀았어. 레오게이 그 유부남이야. 제 자식도 있어. 그 레오게이랑 거의 뭐 일주일에 한 번 좀 에바고 2주에 한 번 정도 같이 저 밥 먹고 노래방 가고 그렇게 놀라고. 레오게이도 매주 금요일 정도 쉴 수 있던 것 같던데. 전마가 사장이라서. 청라랑 가까우면 좋지. 예. 그렇게 해서 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그 저 영통 기능 있잖아요. 아프리카 영통 기능 그거 바뀌었던데요. 내가 한번 걸잖아요. 내가 누구 딱 집어갖고 걸면은 그 사람이 또 수락을 눌러야 우리가 통화가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딱 통화 딱 눌러버리면은 그 사람 거에서 바로 켜져요. 그래가지고 낚시가 불가능해요. 영통이 바로 된다고. 그렇게 해서 하는 걸로, 예,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 영통할 일이 뭐 있을까요? 영통할 일이 있나 싶어. 근데 이걸로 나중에 컨텐츠 하나 짜서 해봐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테스트 삼아서 누구를 해줘. 그리고 이제 일요일이니까 이제 일월화수목금토잖아요. 일주일이 이번 주에 그 목요일 날 주영스트랑 같이 저 뭐야 라이딩 방송 한번 하려고요. 예, 그 뭐 외박하고 이건 아닌 것 같고, 어차피 얘가 청라사니까 인마가. 예, 뭐 청라에서 뭐 강화도 쪽 거기 가갖고 그냥 뭐 카페 가고 밥 한 끼 먹고 그 정도. 예, 아면서 MC 금마랑 같이 한번 저 라이딩 방송 한번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역행 분들이랑 한 달에 한 번 정도, 예, 어저께 했던 그 하경계이랑 갔다 왔던 것처럼 그렇게 해서 역행 분들이랑 1박 2일 여행 방송도 좀 내가 앞으로 조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주영스 유부녀 아니야? 아니야, 그거 걔 스트레스 되게 많이 받던데. 파혼했대, 파혼. 알겠지? 한 달에 한 번 정도 해야지. 한두 번? 네. 솔직히 나는 일주일에 한 번 하면 나도 좋지. 휴방 때, 월화 때 같이 한번 BJ랑 함께.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 느낀 게 일반인이랑은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더라고. 코순이는 그냥 이제 코순이들이 원하는 게 뭐였냐면 방송에 나오는 거 말고 그냥 오빠랑 사적으로 좀 보고 싶어요. 항상 내가 많이 듣는 게 오빠랑 사적으로 보고 싶어요. 예, 방송 없이. 방송 없이 당돌하더라고요, 코순이들이. 당돌하게 뭐 이렇게 방송 없이 뭐 영화 봐요. 방송 없이 카페 가요. 방송 없이 밥 먹어요. 방송 없이 술 마셔요. 이런 그 좀 네. 그런 다가오는 그런 게 저게 많았는데, 코순이들이랑은 앞으로 그렇게 보는 걸로 하고 사적으로 보고 방송은 BJ랑 하는 게 맞지 않나. 예,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바람이 아니라 항상 그래왔어요, 코순이들은. 그렇게 해서 보는 걸로 가겠습니다. 여자친구는 몰라요. 자, 오늘의 이슈 갑시다.
아, 이제 족 같은 짤 진짜 많이 만드네. 저 이제 진짜 바이크 탈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요. 예. 네. 여름에 좋댔어요. 새로운 취미 찾아야 될 것 같아. 아니면 여름에 게임 방송 쪽 좀 많이 해볼까? 아, 너무 더워서 이제 30도 이상 넘어가 버리면 이제 못할 것 같아. 35도, 37도 막 이래버리면 죽어도 못하. 여름은 저녁도 덥지 않아요? 맞죠? 진짜 얼마 안 남았다. 아, 좋은 날 다 갔다. 너 아가리 꼭 닦고 게임할 때 많던데 그렇게 해선 안 돼. 알겠어. 자, 오슈 가셔. 내가 보려고 올린 검정 스타킹. 오늘의 이슈에 이 법방이 임마 이거 헤비 업로더네. 근데 일마는 다 성적인 것만 올리네. 그래서 조회수가 이렇게 야무진 거야? 일마 참 대단한 새끼네. 고맙다. 항상 잘 보고 있다. 수위 조절 잘하더라고. 근데 그러니까 저 야쿠방 그 짤을 올렸을 때 애들이 그 뭐라 해야 되지? 네이버에서 제재당한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 빤스도 빤스인데 거의 똥구멍이 보일 정도의 빤스를, 그런 빤스 뭔지 알죠? 예. 아이 너무 적나라한 그런 빤스 짤을 올리고 그러니까 어이 너무 남사시럽더라고요. 예, 아무리 야쿠방 글이라고 할지라도 예, 빵댕이 몸 이정 이거 이런 거 보세요. 아 이거 너무 심해요. 아 안 돼 안 돼 안 돼 못 봐요 못 봐요. 예. 이런 거. 뭐 이 정도는 괜찮아요. 이런 것도 괜찮아요. 검스 매니아네. 한 18 데니아 정도 돼 보이는데? 색이? 아예 못 보겠다. 아무튼 수고들 해주시고 예, 카페 가입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들. 예, 아유 또 요즘 뭐 방문자 수도 기가 막히네요. 40만 대를 웃돌고 있습니다. 예, 많은 방문 부탁드리고 자료도 많이 올려주시고 예, 카페의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 예, 갑시다. 요즘 돼지바가 맛없어진 이유. 돼지바는 뭐 나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옛날에 돼지바는 딸기잼이 안에 있었는데 요즘 돼지바는 그냥 빨간 얼음이 들어가 있다. 색소만 넣었다. 그러니까 좀 창렬화가 돼 갔다. 뭐 이런 얘기 같은데요. 돼지바. 다음. 와들아들 스카이다이빙 1인칭 시점? 이걸 보라고 만든 거냐? 야, 이렇게 조그만 짤을 어떻게 보냐? 아씨. 어? 야, 좀 크게 좀 올려라. 다음. 오싹오싹 몹 AI 수준. 이게 무슨 게임이야? 에어리언 그 게임이지. 에이리언 에이솔루트인가 하는 그 게임.
화질 쓰레기네. 오, 맞네. 아이솔레이션 에어리언. 와, 보통 밑에 있으면 못 찾는데 얘. AI 좀 그 지능이 괜찮나 보다 저 게임이. 안 해봤어. 공포의 콩콩이녀. 에이 이거 그거잖아. 한창 그 공포짤이라 그래가지고 올라왔는데 불박에 찍힌 여잔데 주차하려고 쓱 갔더니 어떤 여자가 쓱 쳐다보고 있다가 차 빼고 있을 때 갑자기 콩콩콩 뛰더라. 알고 보니까 그냥 밖에 나와가지고 이 여자가 글을 올렸대요. 예, 내가 무슨 귀신으로 나왔다고 지금. 그게 아니라 줄넘기 하고 있었다고. 예. 밖에 나와서 줄넘기 했는데 저 글 올리신 분이 크나큰 오해를 한 것 같다. 나 귀신 아니다. 동네 사는 사람인데 줄넘기 하고 있다 차 들어오니까 갑자기 멈췄다가 한 거라고. 그러니까 귀신이 얼마나 여러분 허무한 존재입니까? 알고 보니까 귀신은 읍대니까요. 네이마르 일마가 지금 대한민국 들어왔다고요. 왜 갑자기 왔대요? 예. 네이마르 출국했다고 막 짤 떠돌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대한민국에 왜 들어왔나 했더니 그냥 놀러 왔나 봐요. 아, 축구 때문에 온 거예요? 아, 진짜? 네이마르 네이마르 졸라 귀엽네. 남산타워에 갔었다고. 한국의 잠깐만요, 뭐라고요?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경기한다고요? 친선 경기예요? 일마 브라질이죠. 친근하네. 네이마르 졸라 귀엽네. 남산타워에서 오레오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팬서비스 야무지게 잘해준다. 그 병신새끼랑은 다르네 역시. 에라이 조뚜야. 영혼이 고통받는구만. 에버랜드 놀러 갔구나. 사실 친선 경기고 하니까 크게 어떤 뭐 되게 중요한 경기는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이거 뭐 불편한 사람들 없죠? 우리나라가 축구 족밥이니까 저렇게 놀러 다니면서 저러는구나. 네이마르 이런 거 아니죠? 예. 그냥 놀러 온 거지. 친선 경기면 그냥 놀러 오면서 좀 편하게 쉬면서 저럴 수 있는 거지 뭐. 예. 그죠? 시차 적응하려고. 오히려 좋아. 전 네이마르 일마가 참 부러운 게 뭐냐면은 제 꿈속의 여신 바로 바바라 팔빈. 바바라 팔빈 양을, 아니 글쎄 사귄 것도 아니고 공 들여갖고 사귀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둘이 클럽에서 만나갖고 그냥 뭐 저 뭐 예 그랬다고 합니다. 모델이에요. 헝가리 모델.
내 여자친구 좋아하지 마, 정. 남산도 갔었구만. 서울 온 김에 좀 놀러 다녔군요. 호텔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날씨도 좋겠다. 예. 그 손흥민이랑 또 마팔했다고. 둘이 만났을 수도 있겠네. 불편하지 근데 사실. 그렇게 손흥민이랑 뭐 이렇게 뭐 이어질 만한 뭐 그 좀 접점 같은 게 없지 않나? 마팔 정도만 할 뿐이지. 어쨌건 둘 다 월클인데. 그 둘 다 리는 그 저 뛰는 리그가 다르잖아. 어. 그죠? 손흥민은 EPL. 그리고 에버랜드 왔대, 에버랜드. 아, 그러니까 불편한 건 아닌데 굳이 우리가 이런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데 월클과 월클끼리 마팔 정도만 하는 정도지. 거기서 이제 뭐 굳이 나 한국 왔다. 어, 썸. 나 소니. 나 한국 왔어. 나랑 만나. 나 지금 여기 남산 왔어. 나와. 그런 거 잘 안 한다는 거지. 굳이 월클은 월클끼리 그냥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그렇게 지낼 뿐이지. 어, 한 시대를 같이 달리는 어떤 축구 영웅들. 어? 그런 어떤 의미에서 봤을 때 마팔 정도지. 아유, 뭐 한국 왔다고 어, 나와 밥 사 줄게. 이거 아니지. 같은 팀이 아니면은 그렇게 가기 힘들어요. 그게 같은 저 팀이 아니면은 좀 힘들다라는 거예요. 둘이 같이 어울리면 좋긴 하겠죠. 좋긴 하겠지만은 그게 에 쉽지 않죠. 어. 네가 월클이 아닌데 네가 어떻게 아냐고요? 너네 죽을래 진짜? 어? 코드답지 않은 토크 주제. 진짜. 아 짜증난다 진짜. 아 짜증나 씨발남들. 알프야. 예? 넌 알지? 전 당연히 알죠 형님. 형 나가면 어떤 사람인지 알지? 야무지죠 형님. 관둡시다. 아무튼 아 그래요. 에버랜드 갔군요. 근데 에버랜드 되게 괜찮은 날에 갔네요. 왜냐면은 원래 에버랜드 사람 미어 터지잖아. 어 주말에 간 거 아니에요? 주말이면 사람 뒤지그만할 텐데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없지? 아 프리패스권을 빌려갖고 편하게 다녔다고? 아 그런 게 있어요? 연락해서 한 장 구해놓을까요 형님 거? 응? 연락해서 형님 거 한 장 구해놓을까요? 아 내 거? 네. 아 난 안 돼. 그거 해봤자 나는 아 나 안 돼. 난 힘들어. 어 전 티익스프레스 타는 네이마르. 재밌게 노네. 네이마르 일마가 좀 굉장히 털털하네요. 그죠? 이미지 관리 뭐 이런 거 뭐 저기 다 떠나갔고 가면 보니까 저 트위치 TV도 하면서 스트리머로도 활동하고 그러더만요. 털털하네 성격이. 호감이네. 바이킹도 탔어요. 재미나게 놀았네. 우리나라 와서 싸움 붙었다고? 왜? 네이마르 저기 한국 가고 기분 나쁜 일 있었어요? 잼민이가 사인 안 받아준다고 fuck you 박았다고.
안전바가 안내를 장 저기가 고정이 안 돼가지고 귀엽네. 재밌게 놀다 갔네. 야, 좋아요 수 봐. 100만 건이 넘어버리네. 미쳤다. 어제 올린 건데. 쌉 월클이네. 와. 지금 네이마루 강남 클럽에서 한국 여자들 실시간으로 러지고 소리 지르고 난리다. 그리고 아르망디 전 테이블에 다 쏘고 네이마루 일당들 지금 클럽에서 망디 축제소 하고 있다. 아 진짜? 네이마루는 그럼 어떤 여자들이랑 노는 거야? 클럽에 있는 일반 여자들 중에서도 진짜 이쁘고 몸매 좋고 그런 여자들 뭐 데리고 와고 테이블에 데리고 와고 그렇게 뭐 술 한잔 하고 그러는 거야? 말이 안 통할 텐데? 아 근데 우리나라 여자랑 안 만날 것 같은데 왠지 그 또 외국 여자들 막 클럽에 다니는 여자들 많잖아. MD라 그러나? 뭐 그렇게 연락해가지고 막 지금 네이마르 있는데 하면서 그런 거 아닐까? 아 영어도 되는 그런 영어도 되는 그런 이쁘고 몸매 좋은 그런 여자들이랑 놀라나? 야무지네. 잠도 없는 네이마르 패거미리 및 일당들 강남 클럽 출격. 어디 클럽이야? 뭐 이렇게 건물이 좋아? 어머. 아르망디 샴페인이 한 병에 240만 원짜리라고요. 거기다 5천억에서 1억 시켜 먹는 테이블도 꽤 있다고. 아 5천만 원에서 1억 시켜 먹는 테이블도 꽤 있다고. 하루 술값에 5천만 원에서 1억을 태운다고? 안 되겠다.
공조. 안 되겠다. 아, 그냥 패스 패스. 땅볼 패스. 저부터 축구 연습할게요. 진짜 안 되겠다. 아, 나 진짜 도저히 안 되겠다. 나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예. 축구 연습 좀 하겠습니다. 예. 아니, 어떻게 하루 술값에 5천에서 1억을 쓴다고? 태훈 삼촌도 축구 선수 하라게. 이게 뭐노? 시뭘. 나는 오늘 그래도 별풍선 3만 개 받고 기분 좋아 갖고 방송하는데 네이마르는 내 3만 개를 아르망디 한 병으로 끝내 버린다고? 나는 오늘 나한테 굉장히 기분 좋은 날인디? 이게 뭐노? 인생? 배에 있는 공부 처방에. 그럼 우리는 씨발이라나 이러는데 이게 뭐노? 우리는 뭐노? 아, 그래도 여러분들은 나랑 친하잖아. 네이마르는 나랑 안 친하잖아. 형은 우리한텐 네이마르야. 아, 지랄. 내가 뭐 네이마르야. 아, 우린 친하니까 그런 거 별로 없잖아. 아, 솔직히 나보고 여러분들이 뭐 박탈감 느낄 게 뭐 있어. 여러분들이 나보다 옷도 더 많고. 어? 나 옷도 존나 없어. 신발도 많이 없고. 그 여러분들 명품 시계도 없어. 나 지갑도 없어. 나는 나 쓰는 화장품도 이거 뭐 저 몇만원 하지도 않는 거야. 이거 두 개 스킨로션밖에 없어. 나 그리고 폰도 씨 폴드2야 이거. 폴드2 다들 좋은 폰 쓰면서 나보다. 이거 전세야, 전세. 내가 이 집 샀으면은 웃고 있겠지. 아니, 한참 나 롯데캐슬 살잖아. 전세라니까? 아, 뭐 건물주야, 뭔 소리야. 전세야, 전세. 전세 대출 받아갖고 한 거야, 씨발 새끼들아. 대출금 받는 갖는 것도 힘들어. 네이마르보다 코트에게 열등감이 더 심하다. 코트 씨 불량. 전세 자금 대출 받았다니까. 나 서울역이야. 아, 지랄한다 진짜. 싸대기 존나 마렵네. 이 새끼들 다 서울 살면서. 니네 서울 살면서 진짜 그 기만질 하지 마. 박탈감 존나 느껴져 너네. 유튜브 시절 건물 사서 엄마랑 같이 살던 곰매매 아니냐? 거기 아니야. 거기 내 건물 아니야. 다들 뭐 잘못 알고 있어. 다들 뭐 유튜브로 나에 대한 정보를 배웠나? 다 거짓말이야 그거. 아, 여러분들 다 서울 외곽, 서울 근교에 다 있잖아. 강남 사는 친구들도 존나 많더만 보니까. 최선 부동산 끼고 38억. 청라 어린이집 건물주. 아프리카 유튜브 수입 합쳐 월 5천만원 상위 0.1% 탑클래스 BMW GS1250 아프. 난 단벌 신사에 고급 폰 쓰는데 뚜벅이고 난 모쏠인데. 진짜 어린이집 건물주래. 어디서 이상한 정보 알아가지고. 아유 미친놈들. 아유, 현타 존나 개운해. 나도 언젠간 아르망디 한 병 따봐야 되는데 이번 생엔 없을 것 같아. 너무 나이가 많이 먹어버렸어. 큰돈 벌기엔 나도 늙었어. 큰돈 벌기엔 난 능력이 너무 딸려. 큰돈 벌기엔 내 능력은 너무나도 하찮어.
아르망디 한 병 먹기엔 난 너무 작아. 넘어가자. 네이마르 소식 잘 접했고요. 재밌게 잘 놀다가 한국에 대한 좋은 추억 가지고 갔으면 좋겠어요. 네이마르. 이게 뭐야? 브라질 국기가 나온 것 같아요. 아, 브라질 네이마르 환영한다고? 저런 거 뭐 빵파레 같은 거 뭐 하면은 뭐 돈도 엄청 들겠지? 야, 돈을 얼마나 벌면은. 다음. 개념 없는 강아지 주인들한테 인스타 테러 당하고 있는 강영욱 아저씨. 강영욱 아저씨가 가장 그 개 강아지를 잘 다루는 사람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 분야에서는 원탑이잖아요. 예. 근데 인스타에서 엄청나게 테러 당하고 있대요. 뭐가 문제일까요? 강아지를 키우는데 대형견을 키우시는 견주분들 있잖아요. 그 견주분들이 강영욱 아저씨한테 테러한대요. 당신이 중대형견 혐오를 조장을 한다. 은근히 방송에서. 덕분에 산책 갈 때마다 특히 나 혼자 데리고 나가면 꼭 한 번씩은 시비가 붙어요. 덕분에요. 중대형견 키우는데 참 감사한 일이네요. 훈련사님 네 중대형견 아이들도 전부 조만간 입마개 하고 다녀야겠네요. 축하드려요. 너무 개념 없으신 거 아니에요? 이걸 쓰신 분은? 입마개는 당연히 해야죠. 예? 그 강아지를 좋아하는 님이야 우리 새끼 내 새끼처럼 보이겠지만 길 지나가고 있는 일반 시민분들 님 강아지 보고 예? 님 강아지 보고 무서우면 어떡해요? 공포심을 느낄 수 있죠. 네? 그냥 좋아가지고 님 강아지가 헤헤헤 거리면서 예? 혓바닥이나 그냥 낼름낼름 거리면서 그냥 어? 풀 냄새나 맡고 그러게 다니면은 내가 말을 안 하겠어요. 어떤 대형견들은 사람 보고 약간 눈 마주치고 갑자기 으르렁거리기도 하고 그냥 기분 좋고 이렇게 하는 애들도 있는데 그거 너무 무서워요. 예? 왜 뭐야? 왜 강영우 아저씨한테 그래요? 걔는 훌륭하다. 과연 상의하고 이번 토론 주제가 만들어진 건지 모르겠지만 훈련사님이 몰랐을 리는 전혀 없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산책길엔 가시밭길이 깔리겠네요. 입마개 하고 다니시면 되죠. 입마개 하는 게 뭐가 어때서 그러세요. 강아지를 좋아하는 만큼 예? 다른 시민분들도 존중을 해줘야죠. 입마개 하고 다니고 목줄 튼튼하게 하고 나라에서 지정해준 뭐 2m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딱 그 길이만큼 하고 다니는데 산책을 못하게 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예? 참 이상하신 분이네. 왜 이걸 갖다 강영욱 아저씨한테 따지고 있어 진짜. 그 강아지 관련된 사건 사고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대형 중대형 견주분들. 예? 나는 아니니까 나는 훈련 잘하니까 그게 아니라 같이 어떻게 보면은 저 예? 그 뭐라 그러죠? 예. 같이 그걸 연대 책임? 뭐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거에 대해서 공감할 줄 알아야 돼.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예? 심각성을 알아야 돼요. 아파트 내에서도 그 엘리베이터에서 강아지가 물어버려갖고 사람 죽은 일도 있었는데 그렇잖아요. 아니 그리고 뭐 저 보니까는 케인 코르소인가? 예, 카니 코르소인가? 걔 보니까는 성견은 40kg 가까이 되더만요. 웬만큼 운동하지 않은 남자들이 그 목줄 잡았을 때는 걔가 갑자기 급발진하고 튀어나가버리면은 그 목줄 놓치는 순간 그 강아지는 맹견이에요. 맹견.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상황이 없으니까 그러신 거지. 나는 아니니까 된다고요? 왜 이렇게 이기적인 생각을 갖고 계세요? 강영욱 아저씨, 강영욱 씨, 당신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키는지는 그 무게감 느끼세요? 대형견 반려인으로서 10년 차인데요. 당신이 방송에 나오기 이전과 지금 너무나도 많은 변화가 있어요. 대형견인 우리 아이들이 산책 나갈 때마다 주변에 따가운 시선과 건네는 말들 때문에 늘 마음에 준비를 해요. 왜 대형 견주들과 우리 아이들이 당신의 입방정으로 인해 이런 피해를 봐야 합니까? 어처구니없는 상황 인지하고 계시나요? 당신이 진짜 훈련사라고 생각하세요? 당신은 그냥 소형견을 이용해 돈을 버는 사업가예요. 야, 강영구 아저씨가 여기서 명언을 내뱉습니다. 개를 혼내고 때리는 사람보다 강아지를 예뻐하는 사람을 교육하기가 정말 힘들었다. 강아지를 교육하는 것보다 강아지를 예뻐하고 이런 사람들 교육하는 게 힘들었다. 견주 교육이 가장 힘들다. 왜인 줄 아세요? 자신의 잘못을 모르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보호자가 스스로 잘못하고 있다는 걸 잘 몰라요. 이 말은 잘못해서 가면은 뭐, 아, 그래서 뭐 중대형견 키우는 우리 견주들은 죄의식을 갖고, 그럼 뭐 원죄론으로 몰아가는 거냐? 그게 아니죠. 예? 얼마나, 아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글 쓰신 분들은 솔직히 우리가 못 봤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예? 족같이 키워오신 견주분들 계세요. 뭔가 개가 보면은 이뻐요. 이쁘다는 게 다들 뭐 특징이 있겠지만 뭐 포메라니안처럼 이렇게 귀엽고 자그마한 강아지들 그런 것도 이쁘죠. 근데 이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런 거죠. 대가리도 엄청 크고 이 못생긴 그 강아지들 예, 저 뭐라지 턱이 많이 발달하고 그런 어떤 그 핏불테리어 약간 이런 애들에 꽂힌 분들은 그 개들에 대해서 정말 많은 그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내가 얘를 정말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줄 수 있는가? 예? 큰 마당이 있어야 되고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견종들을 키우는 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그 차이를 이해 못 하시고 강영우 아저씨가 항상 걱정하고 예? 강영우 아저씨도 어떻게 보면 진짜 애견인 중에서 애견인인데 애견인들이 차별받지 않고 애견인들이 존중받고 예? 그런 사랑받는 그런 세상을 바라니까 오히려 더 그런 볼멘소리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왜 그런 걸 모르고 자꾸 예, 강영우 아저씨한테 뭐라 그래요? 넘어갑시다. 이건 아니죠. 사실 저거 보다 보면 오은영 박사가 성인 새끼들 행동 교정 보는 것 같은 형욱좌도 개새끼를 교정하는 것보다 주인 새끼 마인드 고쳐먹는 데 애먹음. 그래 근데 그게 존나 혐오스럽긴 하더라. 그 너무 충동적으로 키우고 지금 한 마리도 이 한 마리를 딱 키워. 근데 그 한 마리를 감당이 안 되는데도 딱 봐도 불안해 보이는데 몇 마리 두 마리나 더 입양할까 생각 중이라고. 그런 골 때리는 소리 하니까 강영관 씨가 존나 빡치는 거 아니야. 어? 물리고 말이야. 족같이 키울 거면 아예 안 키웠으면 좋겠어, 난 진짜. 다음. 뭐야, 이게? 어디 이거 짤 쩐다. 대박이다. 세 번째 짤은 진짜 미쳤다. 아, 네 번 마지막 와. 딱 뭐라 해야 되지? 오. 개 쩐다. 인형 아니야. 현재 난리난 아는 형님 시청자 게시판. 장원영은 아이브. 우리 재수씨였잖아. 공투할 때 내 와이프였지. 여보 잘 있지? 예능인들이 그냥 상황극 한 건데 이걸 가지고 이거 장원영이 미성년자라 그래가지고 미성년자에 대한 윤리의식이 없고 아영 폐지하라 그러고 역겹다고 그러고 최소한의 윤리를 지키라 그러고
왜 이 개지랄 연병들하고 이렇게 불편한 세상에서 살아갈까 이 개새끼들은? 어? 응? 아영 노잼 돼갖고 나도 안 봐요. 안 보는데 좀 그 진짜랑 불편의 시대다. 진짜랑 가짜랑 좀 구분 좀 하고 그렇게 삽시다. 상황극이고 꽁트고 그런 건데 뭐 아우 머리 아파 씨발 아우. 아, 지들이 무슨 세상을 바꿔나가는 어떤 투사라고 생각을 하나봐. 얘네들 존나 극혐인 게 뭐냐면은 얘네들의 밀집력, 예? 얘네들의 그 어떤 그 연대의식 이게 좆되긴 해요. 예, 똘똘 뭉쳐가지고 좌표 찍고 가갖고 테러하고 그래서 결국은 막 못하게 막아버리고 머리 아프다 진짜. 밥 없는 김밥? 계란 지단으로만 만든 거예요? 무슨 맛일까요? 뭐 폭신폭신하고 포근하긴 하겠지만 밥알이 주는 어떤 그런 식감과 찰짐은 따라갈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냥 너무나도 잘 씹히는 약간 스펀지 씹는 느낌일 것 같은데 전 이거 좀 반대입니다. 맛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예, 밥이 있어야지. 밥만의 어떤 그 밥이 주는 그 질감이 있는데 그죠? 어. 싸움 구경? 어휴 무지하게 싸우고 화장실에 치고받고 아주 그냥 난리도 아니네 난리도. 사람 똥 싸고 있는데 거기 들어가가지고